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오늘 정말 늦게까지 푹 자고 지금 이제 밥을 먹으려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슬슬 준비하고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눈이 온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뭐 날씨가 네. 아직 날 맑은 편입니다. 그러면 저는 점심을 맛있게 먹고 경기도 안성으로 쏘카를 타고 출발하겠습니다. 네, 이제 준비를 마쳤고요. 경기도 안성으로 지금 삼성생명서비스 강의를 가기 위해서 나서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쏘카를 타고 오랜만에 먼 거리를 가는 날입니다. 불광동 여기 혁신파크 안에 있는 쏘카가 요새 50% 할인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24시간 이용해도 이용요금은, 네, 기본요금은 단돈 3만원. 네, 쏘카에게 전혀 광고비를 받진 않았습니다. 자발적인 광고입니다. 그리고 주행요금은 킬로미터당 170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한 왕복 한 200km 정도 다녀올 예정인데요. 그러면 대략 한 3,000원 얼마가 나올까요? 한 6만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네, 렌터카를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에 오늘 제 일을 원활하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눈발이 조금 날리더니 지금은 눈발이 그치고 좀 하늘 흐립니다. 하지만 네, 생각보다 이렇게 춥지 않아서 즐거운 나들이가 될것 같습니다. 저는 쏘카를 타고 출발하겠습니다. 네, 저기는 하얀색 아반떼 쏘카가 제가 오늘 타고 갈 쏘카입니다. 네, 동영상 녹화를 하다 보니까 이 배터리가 금방 닳아가지고, 동영상 충전해서 단게 아니죠. 오늘 날씨가 추워서 예, 리튬이온 배터리가 금방 이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 문을 못열 뻔했습니다. 지금 제 모습이 화면에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노트북에도 연결을 해서 겨우 충전을 하고 이제 문을 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문을 한번 좀 열어보겠습니다. 잘 보시면, 그래서 차 문을 여는 버튼을 누르면 차 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차로 들어. 네, 저는 그럼 이제 차 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안전운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경기도 안성으로 출발합니다. 4시 행사니까요. 3시 37분 도착하면 네, 아무 문제 없이 도착할 수 있습니다. 목적지
6시 도착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삼성생명 서비스 강의 왔습니다. 1시간 40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2016년 대졸 신입사원 입문 교육을 하러 왔습니다. 여기는 안성 TS 인재개발원 오늘 강연이 진행될 곳에 무사히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네, 오늘 강연 때 보여드릴 약간 자료들, 시각 이미지들을 조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최근에는 동영상 커뮤니케이션을 좀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 어떻게 잘 보여줄 수 있을지를 한번 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날씨는 좋은데 약간 쌀쌀합니다. 그래도 뭐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아무래도 그 기업 행사가 보니까 오늘 강연하는 모습이나 만나뵙는 분들을 촬영할 수 있을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시간 강연인데요, 4시부터 6시까지 일단 잘 마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찍나요? 홍선우 사원님, 네, 만들어 보셨는데 느낌 어떠세요? 동영상인가요? 네네네. 네, 처음에는 어떤지 너무 궁금해서 도전을 했는데 집에서 꼭 해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 강연 중에 너무 이렇게 적극적으로 잘 들어주셔가지고 사실은 전 너무 감사했거든요. 저도 이렇게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서, 이런 강의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입사원 대상으로 한 강의는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여기인가요? 나가는 문이? 여기네요. 근데 문제는 지금 밖에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소낙눈이라 그치기는 한다고 하는데 네, 아주 조심해서 운전을 해야 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오, 눈이 들어옵니다. 네, 이 정도 눈길의 운전은 진짜 오랜만입니다. 추워라. 네, 배트 맺습니다. 저녁 6시 43분이고요. 지금은 이제 경기도 광명에 잠깐 가서 여친구를 만나고 그리고 불광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출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가려면 일로 가야 되나요? 예. 서울 가려면 가야죠. 아, 왼쪽으로. 네, 고맙습니다. 예. 네, 회사 기업 강의는 네, 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여유가 없었던 부분도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거는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열심히 했습니다. 늘 이렇게 좋은 기회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죠. 착시 후 우회전입니다. 문제는 이제 안전하게 조심해서 가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 여기 광명까지 여기 네, 여기 광명까지 안성에서 출발해서 거의 2시간 20분 걸려서 왔습니다. 눈이 와서 시야가 엄청 좁았었는데요. 그나마 좀 시야가 좀 개이고, 그런데 또 이제 차가 막혀서 또 한참을 걸려서 왔네요. 네, 배도 고프고 화장실도 가고 싶고 목도 마르고. 네, 물을 마시면 되겠네요. 하여튼 네, 눈 올 때는 안전운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안전운전 하셨죠? 아, 여기는 광명시 한동에 있는 닭 한 마리 집입니다. 저 어디 게예요? 아, 아직 안 네, 이렇게 추운 날엔 뜨끈뜨끈한 국물 있는 요리가 최고죠. 이 주말은 썩 훌륭하지 않지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